4월 23일은 세계 책의 날입니다. 전국의 유일한 철학도서관, 원주 중천철학도서관에서 기획하고 페랭이꽃 그림책버스와 사회적 협동조합 그림책도시가 협력해서 책의 날을 기념할 수 있는, 더 깊이 있게 책을 즐길 수 있는 그림책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책의 날은 어떻게 해서 정해졌을까요? 1995년에 유네스코가 제정하고 그 다음 해부터 실시된 기념일인데요. 책을 좀 많이 읽게 하고자 하는 독서 증진, 출판 저작권 보호를 촉진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날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왜 하필이면 4월 23일일까요? 유래를 좀 알아보니까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에서 그 세인트 조지의 날이라는 기념일이 있는데, 이날 책을 사는 사람에게 꽃을 선물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마침 또 더 이제 찾아보니까 세계적인 문호 셰익스피어와 세르반테스가 세상을 떠난 날이 4월 23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날을 세계 책의 날로 삼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곳곳에서 이 세계 책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파주 출판도시에서는 지혜의 숲을 중심으로 많은 행사가 벌어지고 있고, 이 원주 그림책도시, 문화도시, 유네스코 창의, 문학창의도시에서도 이 중천철학도서관의 기획으로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예, 제가 너무나 책에 대한 또 그림책을 너무나 사랑하는 책들이 많은데, 이제 제가 그래서 이걸 고르고 있으면 하염없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리 페랭이꽃 그림책버스와 사회적 협동조합 그림책도시에서 이 책들을 한 20배 정도 뽑아주시고, 그중에서도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책들을 또 뽑아서 이 자리에 6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책일까요? 자, 첫 번째 책은 샤를마뉴 대왕의 위대한 보물이라는 책인데요. 오스트리아 작가 나디아 웨트리, 또 드보라 클라인이 그림을 그려서 함께 협업한 작품입니다. 이경혜 선생님이 번역을 했고요. 샤를마뉴 대왕, 기억나세요? 아마 세계사 시간에 많이 배우셨을 텐데, 이 신성 로마 제국의 대왕이죠. 아시아와 유럽을 다 석권했던 엄청난 정복가, 이 샤를마뉴 대왕이 사실은 문맹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너무나 전 세계를 다 정복하고 보물이란 보물도 다 갖고 있고 더 뭐 할 게 없이 따분해서 어쩔 줄을 모르던 날 알킨이란 사서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서가 도서관 지붕에 구멍이 나서 책이 적게 생겼는데 그걸 좀 수리할 수 있는 비용을 왕에게 좀 청해 보려고 찾아온 거죠. 그런데 왕이 이 사서가 뭔가 자기 차례를 기다리면서 너무 재미있게 뭔가를 보고 있는 걸 알아챘어요. 그게 뭔가 봤더니 책이라는 거였던 거죠. 그래서 알킨 사스에게 도대체 뭘 그렇게 재밌게 보냐, 나한테 가져오느라, 나에게 달라고 그러면 왕은 항상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서가 아닙니다, 저는 빌려드릴 수는 있지만 드릴 수는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아니 저런 괘씸한 사람이 있나, 감히 나한테 반역을 하다니. 그래서 정말 내칠 생각이었는데 어떻게 마음을 바꾸어서 도대체 네가 그토록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이제 책이 어떤 건지
이제 차츰차츰 이 샤르마뉴 대왕에게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이 이 재미있는 세계를 궁금해하고 함께 즐길 수 있게 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처음에 왕은 이렇게 책이 뭔지 어디서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건지 뭘 보는 건지 알 수 없어서 책을 가지고 이렇게 뒤집어서도 보고 그러다가 이제 자기 이름도 쓸 수 있게 되고 이 재밌는 걸 읽으려면 글을 읽혀야 된다니까 이제 열심히 쫓아서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왕이 너무나 책에 빠지게 돼서 그 맨날 그 적을 무찌르러 가던 말 위에서도 책을 읽고 밥을 먹으면서도 책을 읽고 침대에 누워서도 목욕탕에서도 책을 읽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이 독서의 기쁨을 아주 완벽하게 누리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알킨사서는 왕에게 잘 지원을 받아서 이 책의 창고, 책의 보물 창고를 도서관을 잘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오늘도 제가 도서관, 이 중천철학도서관에서 이 책을 소개하고 있는데 책과 도서관과 책 읽는 기쁨을 한꺼번에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그림책입니다. 이런 책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팩션이라고 하죠. 샤를마뉴 대왕이라는 분이 실제로 있었고 알킨사서라는 분도 실제로 있었고 아주 최소한의 그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이 두 사람이 만난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꾸려낸 작품입니다. 그림도 굉장히 재밌고요. 모든 도서관에서 수고하시는 사서 선생님들께 또 도서관이라는 이 멋진 존재에게 이 책을 정말 선물하고 싶군요. 두 번째 책은 제가 이제 클로드 부정이라는 또 작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너무나 유머러스하고 재치 넘치는 그런 책을 만드는 작가입니다. 어떠세요? 이게 도서관 태그가 조금 가려서 그렇지만 어떤 이야기일 것 같으세요? 굉장히 만화적인 느낌이라서 아마 우리 어린이들이 굉장히 편하게 친근하게 여길 텐데 역시 이경혜 선생님이 번역한 책을 들고 왔네요. 마녀의 묘약을 만들 때는 항상 두꺼비에 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꺼비를 늘 옆에 두고 내가 필요할 때 어느 시점에서 침을 뱉어 넣어 이렇게 하기 위해서 늘 두꺼비를 곁에 데리고 다니는데 어느 날 두꺼비가 너무 지겨운 거예요. 마녀 머리에 있다가 침을 딱 맞춰서 침을 뱉는 것이. 그래서 달아납니다. 근데 이 두꺼비의 캐릭터는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 두꺼비예요. 그래서 마녀가 이 달아난 두꺼비를 어떻게 찾아내느냐. 책 미끼를 써서 찾아냅니다. 책이 있으면 두꺼비는 반드시 나타난다. 그래서 다시 찾아온 두꺼비를 이번에는 머리에 이렇게 딱 묶는 거예요. 바로 이 그림이 표지에 있는 이 알 수 없는 그림이었죠. 그래서 이 두꺼비가 할 수 없이 자기 일을 수행하는데 어느 날 마녀가 어떤 굉장히 곤란한 정말 목숨이 위기에 처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런데 그걸 책을 많이 읽어서 지식 정보가 많은 이 두꺼비가 마녀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마녀는 아, 책을 못 읽을 게 할 게 아니구나. 책을 마음껏 읽고 나도 책을 좀 봐야겠구나. 책을 많이 읽은 너한테서 많이 배워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끝나고 두꺼비는 시력이 약해져서 마녀가 안경까지 맞춰줘요. 아주 우호적이 됐죠. 그런 해피엔딩이 담겨있는 책의 승리, 독서가의 승리담을 담고 있는 아주 재미있는 그림책입니다. 마녀와 함께 사는 두꺼비 이야기 꼭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또 책을 사랑하는 분들이 좋아하는 이 도서관에 대한 그림책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그림책 중에 으뜸인 도서관 그림책입니다. 이 사라 스튜어트가 글을 쓰고 데이빗 스몰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두 분은 부부예요. 그러나 성을 같이 쓰지 않는 아주 독립적인 생각을 가진 부부인 것 같아요. 근데 아주 사이가 좋아서 늘두 분이서 함께 좋은 그림책을 많이 만들어내고 내게 됩니다. 자, 이 표지 그림 좀 보세요. 책을 잔뜩 빌려서 이건 뭐 자기 책을 이렇게 옮긴다고 할수 있지만 제목이 도서관이니까 도서관에 에서 대출을 해갖고 가든지 아니면 반납을 하러 가는 길이든지 저는 이 책을 가지고 강연에 나가서 많이 추측해 보게 합니다. 이게 대출을 해가는 모습일까요? 반납을 하러 가는 모습일까요? 저는 반납을 하러 가는 모습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추정하기는. 왜냐하면 반납을 하러 갈 기한이 닥쳐오면 꼭못 읽은 책이 괴롭혀요. 그래서 그 책을 막그 반납 기한에 맞춰서 급히 읽거든요. 진짜로 정말로 반납하러 가는 자동차 속에서 자동차를 어디 세워놓고 책을 읽던 적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아니 책을 빌려서 너무 궁금하고 지금 빨리 읽고 싶어서 가면서 읽는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이 책은 너무나 우리 같은 책을 사랑하는 엘리자베스 브라운이라는 책을 사랑하는 인물의 가상 전기입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야기가 담겨 있죠. 깡마르고 눈 나쁘고 수줍음 많은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릴 때부터 너무나 책을 사랑해가지고 잠잘 때도 이불 밑에서 읽고 기숙사에 들어갈 만한 나이가 되어서도 기숙사에 이렇게 책을 많이 가져가서 침대를 다 부러뜨리고 침대 밑판을 공부 시간에도 책 읽느라고 이렇게 집중을 못하고 대출해서 읽고 싶은 책이 많아서 한밤중에 친구를 찾아가서 너 대출증 좀 빌려줘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많은 친구들이 한창 데이트할 시절에도 자기는 책하고 지내고 뭐 이런 분이 책과 함께 이런저런 에피소드를 만들면서 살아가다가 마침내는 자기 집에 책이 쌓이고 쌓여서 현관문을 막을 정도가 되어서 모든 책과 집 전체를 도서관으로 기증하고 자기는 친구하고 둘이서 살다가 역시 재밌게 책을 읽으면서 남은 여생을 보내다가 세상을 떠났다라는 엘리자베스 브라운의 전기입니다. 실제로 이런 인물이 비슷한 인물이 있었다고 해요. 많이 있겠죠. 세상 어디에나 책을 무척이나 사랑하던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 조선시대에도 이덕무라는 이름난 간서치, 책에 빠진 바보가 있었죠. 그런 분 생각도 나는. 그래서 책 좋아하는 분들끼리 이제 여자 간서치 엘리자베스 브라운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책은 또 너무나 매력적인 독일 그림책인데요. 니콜라스 하이델바흐라는 또 멋진 그림책 작가의 또 명작이죠. 브루노를 위한 책. 김경연 선생님이 옮겼고요. 어떤 이야기일 것 같으세요? 이 아이들이 근데 별로 아이들 같이 이렇게 막 사랑스럽고 뽀스스하게 그려져 있지가 않아요. 이 하이델바흐의 특징입니다. 이분은 뭐 아이들을 그렇게 꼭 사랑스럽게 꾸며서 그려야 되냐? 그냥 어떤 아이답게 그리면 되지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들을
그리고 있는데 그런 편견에서 벗어나면 또 이 책을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브루노를 위한 책을 누가 선물했을까요? 이 울라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여자아이가 주인공이고 브루노가 이제 친구인데요. 울라는 이렇게 아빠의 서재를 독식하면서 마음껏 어떤 책이라도 읽을 수 있는 그런 자유를 허락받은 아이고, 그래서 덕분에 책의 세계에 흠씬 빠져 지내는 아이죠. 그런데 또래 아이 브루노는 전혀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울라가 너무 재미있는 책을 읽고 친구에게 이 브루노에게 좀 얘기를 해주려고 하면 너무 시시하다고 재미없다고 금방 달아나요. 이렇게 그러면서 브루노는 늘 새로 산 스케이트보드, 새로 산 옷, 뭐 새로 산 장난감을 자랑하러 울라를 찾아옵니다. 둘이서 놀고 싶은데 공통 취향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루는 울라가 문을 열어주는데 이 목에 반창고를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루노가 너 그게 왜 그랬어? 그러니까 책 속에서 뱀이 나가지고 나를 깨물었어.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책 속에서 뱀이 나왔다고? 그러면서 이제 울라가 책의 세계 속으로 브루노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책에서 용이 나오고, 책에서 뱀이 나오고, 책에서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걸 잘 이겨내는 이 멋진 이야기, 이 환상의 세계로 데려가는 거죠. 그래서 글 없는 장면들이, 이 그림만으로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쭉 나오고요. 그래서 마지막엔 어떻게 됐을까요? 예. 드디어 브루노도 목에 반창고를 붙이고 나도 책에서 나온 뭔가에게 물렸어 라고 말하게 되는 이런 공통 취향을 갖게 됩니다. 예. 예, 정말 책이 너무 재밌는데 내 친구에게 어떻게 이 재밌다는 걸 알려줄 수 있을까 고민한 친구들이라면 이 책을 한번 어른들끼리도 서로 주고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책은 책 속에 책이 7권이나 들어있습니다. 이 작은 책을 펼쳐봐 라는 책인데요. 미국의 아주 신진 작가 제시 클라우스 마이어가 쓴 글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작가라기보다 세계적인 작가라고 할 만한 이수지 작가가 그림과 이 북아트적인 구성을 하고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예, 이 책은 보시면 정말 여러분들이 다 갖고 싶으실 거예요. 이 책을 펼쳐봐 했더니 조그만 빨간 그림책이 나오고 무당벌레 이야기를 읽어봐 했더니 무당벌레가 보는 책이 요 속에 초록색이 있는데 진짜 요 초록색이 있는 거죠. 그리고 무당벌레가 개구리 이야기를 읽는데 개구리가 보는 책이 여기 조그만 주황 그림책이 있는 거죠. 토끼 이야기를 읽는데 이런 책이 있고 그래서 7권의 책이 이 속에 아주 긴밀하게 엮여서 들어있습니다. 가장 작은 책에서는 거인의 손이 나오죠. 얼마나 재미있고 두고두고 또 펼쳐보고 싶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표지 하나하나가 다 진짜 책의 새로운 표지처럼 너무나 그 멋지게 완성도 높게 디자인되어 있어서 이것 자체가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책을 하나 갖게 되면 얼마든지 이 한 페이지만으로도 한 장면만으로도 실컷 즐기고 놀 수 있는 숨은 이야기들이 또 잔뜩 들어 있습니다. 여기 안에 앉아서 이야기를 읽고 있는 이 소년과 이 어린 소년은 이 이수지 작가의 아들과 딸이에요. 지금은 조금 더 자랐을 텐데 작가의 아들, 딸은 항상 또 그림책에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재미도 있겠죠.
예, 다음 책은 벌써 마지막 책이네요. A Child of Books라는 원제를 가지고 있는 책의 아이라는 그림책인데요. 거의 이제 책 예술품이다 이렇게 간주됩니다. 올리버 제퍼스라는 그림책 작가하고 샘 윈스턴이라는 타이포그라피스트, 그 활자 그림책 책의 이 활자를 어떻게 크게 작게 디자인하고 뭐 요런 걸 하는 분야의 아티스트가 같이 협업을 해서 둘이서 만나서 얘기를 굉장히 오래 했다고 해요. 두분다 굉장히 책을 좋아하는 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뭔가를 만든다면 어떤 그림책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다가 우리 둘다 어린 시절부터 책을 많이 읽어왔고, 우리가 어린 시절에 읽었던 어떤 책들을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그 활자를 이렇게 디자인하는 그런 재밌는 구상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고전 문학, 어릴 때 세계 명작 읽었던 그런 걸 가지고 이 타이포그래피스트 장면을 만들면서 타이포그래픽 장면을 만들면서 이 책을 구성한 그런 책입니다. 이 한국에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왜냐하면 알파벳하고 이 한글의 이 형태하고 굉장히 다르고, 이분들은 알파벳을 가지고 만든 거라서 많은 자기 나라 글자를 가진 나라에서는 이 책을 번역하고 싶어도 굉장히 주저했다고 하는데, 이 출판사 대표님은 바로 이런 걸 우리가 시도해보고 실험해봐야 된다. 그래서 아주 과감하게 이 책을 저작권을 수입해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그림들이 다 활자예요. 그러면서 그냥 활자를 그냥 집어넣은 게 아니라, 이분들이 원래 이 원서에 썼던 그 내용들, 걸리버 여행기라든지 프랑켄슈타인이라든지 피터팬이라든지 보물섬이라든지 그런 세계 명작의 대목에서 이 바다하고 관련된 대목들을 다 짜맞춰서 이렇게 한 거를 다시 한글로 이렇게 디자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용도 너무나 근사하지만, 이런 새로운 디자인과 이 예술적인 분위기, 예술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을 즐길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림책입니다. 그래서 책의 나라에서 온 책의 아이가, 이야기 나라에서 온 책의 아이가, 낱말의 바다를 여행하다가 어떤 소년을 만나요. 그래서 그 소년과 함께 길을 떠나는, 상상의 산을 오르고 길을 떠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명암 같은 것도 다 활자로 만든 거예요. 많이 겹치면 까맣게 되겠죠. 좀 성글게 겹치면 이런 이미지가 되고, 동굴도 이런 낱말의 단어들의 동굴을 만들고. 그래서 두 아이가 이야기의 세계, 문학의 세계를 흠씬 즐기면서 여행을 하고 서로 취향을 즐기는 그런 그림책입니다. 이런 그림책은 정말 어떨 때볼 때마다 다르게 또 해석이 되고, 어떤 장면에 마음을 뺏기는 장면들이 볼 때마다 또 달리 손에 잡히고, 그래서 정말 곁에 두시면 두고두고 좋은 친구가 될수 있는 그런 책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책의 날, 책을 주제로 또 소재로 하는 그림책들 통해서 또 책 읽는 재미, 책 읽는 기쁨, 평생 함께 할수 있는 책이라는 친구와 함께 하는 시간 더욱 깊이 있게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